매년 해양 침전 쓰레기가 발생하며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량만 약 4만 톤인데요. 보령에서 해양 침전 쓰레기 정화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어선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약 40여 척의 어선은 수거 장비를 로프에 매달아 바닥을 끌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연간 약 4만여 톤의 침적 쓰레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보령시에서 휴어기를 맞아 침적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역 중앙에는 보령 대천항 일대 어장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약 14만 톤. 정부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어항이나 항만 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 어업인의 실제 조업 어장은 쓰레기가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기자물로 설치한 어귀에 이게 당겨가지고 공간이 없고 정려다가 시간이 다 간다니까. 1년 내내 조업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서해 연안은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큽니다. 작은 어선들은 가라앉아 있는 폐업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조업 생산량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 연안은 업종이 다양해 휴어기가 제각각이어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조업구역에 쌓인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이에 따라 수협은 이달 20일까지 꽃게잡이가 금지되는 기간을 활용해 연안 잠항어선과 함께 쓰레기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면은 엄마가 물 위에 뜹니다. 그러면 배가 항해하면서 불을 펴야 해요. 감기면은 배가 또 전복이 될수 있습니다. 큰 배들은 막 운행하다가 정지할 수 있지만은 작은 배들은 바로 전복이 됩니다. 가다가 보면은 요즘 작은 배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를 안전을 위해서도 오늘 이런 수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단 2시간여 만에 이렇게 수많은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쓰레기 중에는 캔과 페트병 등 육지 쓰레기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거 작업이 진행돼도 연평균 수거량은 발생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수거한 폐기물의 처리 비용도 비싸 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자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활한 조업 활동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뤄지는 수거 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어민들조차도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바다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